안녕하세요. 양컴양 실장입니다. 오늘은 비콰이엇 다크파워 프로 13 1300W 80플러스 티타늄 파워서플라이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비콰이엇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케이스가 아닌 파워서플라이입니다. 파워 브랜드는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중에서 비콰이엇 파워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와 성능을 지닌 파워서플라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파워서플라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서플라이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파워에 걸맞는 프리미엄 제품 구성이고 제품 패키징부터가 아주 고급스러운 패키징이 인상적입니다. 외부 충격에 대비한 굉장히 두꺼운 스펀지를 사용한 꼼꼼한 패키징이 눈에 띕니다. 내부 구성품으로는 본품 파워서플라이와 모듈러 케이블, 톨프리 드라이버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며 넉넉한 수량의 벨크로 타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파워서플라이 중에서도 1왕이라고 불릴 만한 고퀄리티 패키징이 인상적입니다. 제품 외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콰이엇 다크파워 프로 1300W 티타늄 파워는 고급스러운 풀 알루미늄 바디로 굉장히 묵직한 파워입니다. 팬쿨러 명가라는 명성과 비콰이엇이라는 사명에 걸맞는 냉각 구조도 특이한데요. 6극 사일런트 팬쿨러를 적용하고 있고 외부 팬 가이드는 풀 메쉬 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걸맞게 팬 블레이드 각도와 삼각대 프레임 리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기 흐름 유도 및 난기류, 와류를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에어 가이드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에어 가이드는 장시간 사용 시 열변형이 생기거나 접착제가 떨어져 팬이 걸리거나 흔들려 덜덜거리는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특유의 팬쿨러 구조를 통해 공기 흐름과 소음을 보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의 장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멀티레일과 싱글레일을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OC 스위치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한 가격 등급대의 파워에서도 흔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기능입니다. 싱글레일은 전압 손실 방지 우선, 전압 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멀티레일은 PC 안정성 우선, 출력 레일을 분리하므로 PC에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OC 스위치는 PCI 슬롯을 통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케이블 구성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앞서 처음 패키징과 부속품은 1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해 케이블 구성이 대체적으로 아쉬운데요. 슬리빙 타입의 케이블을 채택한 것은 좋지만 케이블을 정리하는 홀더가 다소 날카롭고 빡빡하여 직조 재질의 슬리빙과는 상성이 좋지 않아 오히려 케이블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홀더를 잘못 조립한다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홀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깔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가장 큰 케이블 단점이라는 생각은 PET 슬리빙으로 한 번에 묶음 처리한 12핀 케이블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타 제조사들의 케이블을 보면 메쉬 패턴 케이블 또는 리본 케이블 등의 높은 등급의 제품들은 케이블 품질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케이블 단점은 전체적인 비콰이엇 다크파워 프로 1300W 티타늄 파워 제품의 완성도를 보았을 때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택한 것은 좋지만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파워서플라이의 마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파워의 무게도 상당한데 각 모서리가 너무 뾰족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 호불호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로팬 기능이 없다는 것은 제로팬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팬 쿨러는 50% 구간까지 균일하게 작동 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상기한 6극 모터의 사일런트 윙 팬 쿨러와 독특한 깔때기 구조 흡입구로 저소음을 구현하여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콰이엇 다크파워 프로 13 1300W 80플러스 티타늄 파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완성도 높은 파워서플라이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고급 파워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파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높은 출력에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10년 워런티를 제공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고출력 파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파워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양컴 양실장이었습니다.